맞아, 행복 오빠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방금 만들었어요. 원래 아침은 해 먹어야죠. 행복 어서 오고, 칸님 어서 오세요. 후아님 어서 오세요. 핑거 마카로니. 잘 먹을게, 오빠. 철도님 어서 오세요. 중결자 어서 오고. 오늘따라 왜 다 인사를 해달래? 왜 그래? 132개 교정 물결 표 전 이제 잠깐이라도 자러. 아직까지 못 주무신 거예요? 헐. 행복 오빠 안녕히 주무세요. 나이스. 알았어. 7개 개조한 공격. 뭐야, 펜가잇. 철도님 고맙습니다. 펜가잇 고마워요. 아주 나이스. 이거는 불고기 주먹밥. 네, 건빵님 어서오세요. 아니요, 윤식당을 보는데요, 정유미 씨가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드시던데. 이렇게 해서. 네, 프리츠 캔디 언니.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러면은 시청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먹으면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에어컨 천장. 그냥 마구마구 먹어요, 그냥. 이거 먹을까? 군가? 정유미 씨 이쁘던데. 헐, 맛있어, 근데. 김치찌개 7,000원? 주먹밥 6,500원? 합쳐서 13,500원입니다. 미르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김치 진짜 비싸지 않아요? 그냥 김치만 사도 7,000원이겠다. 허전해 보여요. 불고기. 맛있어. 진짜? 근데 김치랑 돼지고기랑 두부 사도 7,000원 나오지 않아요? 방에서 자죠? 맛있어. 1등을 제일 살 수가 없어요. 1분이 근데 감탄조리식 편해. 국거리요? 아 지금 장보러 한번 가야 되는데 집에 진짜 반 야채도 거의 다 상했어. 조금 남은 거. 아이그리님 어서오고. 어서오세요. 깜짝아, 운영자님 어서오시고요. 오늘 운영자님하고 통화했는데 보성님 위에다가 휴지 놓고 섹시 어필 했잖아요. 너무 더러웠대. 그거 아이들이 봐도 되겠냐면서. 헐 보성님 웃겼잖아.
한번 딴 거. 저요? 이름 망고죠? 응? 고기를 다 먹었어. 두부랑. 아, 대박. 은근 고기가 조금밖에 없네요. 진짜 너무 조금밖에 없어. 안녕 대안해. 맞아. 응? 아니에요. 네, 연애 상담하는데 저 사이트 들어가는 방법 몰라서 자고 있나서 엄마한테 확인하려고요. 전화질 그러면은 끊고 맺고를 못 하잖아요. 연애 상담 해보라고? 엄마. 궁금한 게 있어? 말해봐. 혐오는 아닌데. 근데 저 비염 살짝 있어요. 맨날 차여요? 감사합니다, 혜리 선생님. 이거 차이는 집착이. 아, 집착이 장난 아니어서 그래요. 집착? 잘 지내도 질린데요? 여자가 잘못했네. 맞아. 여자친구 예뻤어요?
너무 잘해서? 들으면 훨씬 다른 거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안 맞아서 그래. 난 맛있다. 상대방을 믿어주고 어느 정도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집착 맞아. 어느 정도 집착은 괜찮지 않아? 근데 그런 건 싫을 것 같아. 어디야? 어딨어? 왜 거기 있어? 왜 거기서 뭐해? 왜 거기 있는데? 막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건 숨 막힐 것 같아. 그거. 사람은 선이 필요해. 맞아. 맞아.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선이 필요해요. 맞아. 10개 개주한 물결 쇼하트. 전이만 배국 화서 밥 먹으러 저녁에 또 봐요. 네. 제가 그런다고? 제 남자친구한테 어디야 어딨어 거기서 뭐해 왜 그래 이런다고요? 진짜? 봐봐 그래요? 진짜? 맞아 맞아 그치 미리 말하지 나는 오빠 저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방송 끝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어디 다녀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먼저 하지 궁금해하게 안 하지 나는 아이고 누나? 난 내가 먼저 말하지. 저는 뭐 어디 갔다 올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지. 12시인데 폰 꺼져 있었어? 근데 나는 그게 보고만 같이 가달라는 뜻 아니야? 나 이렇게 약속 있는데 같이 갈래? 이 뜻 아니야? 근데 연인 사이에 대화인데 보고라는 생각이 들으면 뭔가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뭔가 슬픈데?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뜻 아니냐고 같이 가자는 뜻 나 이렇게 약속 있는데 너도 갈래? 뭐 이런 거 아니야? 은준이가? 맞음. 폰 꺼져 있으면은 딴 놈들하고 끈적끈적하게 노는 거라고? 저런. 근데 저는 폰이 꺼져 있진 않아요. 항상 켜져 있어. 항상 무언가를 난 봐야 되기 때문에. 내 폰은 항상 온이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보고 있지 나는. 입장 바꿔서 남자친구 폰 꺼지면은 난리 날 거면서 저는 제 남자친구가 하루 폰 꺼낸다고 난리 안 쳐요. 물어보겠지. 오빠 어제 폰 왜 꺼져 있었어? 뭐 이거나 아니면 눈치 봐가면서 아 힘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지. 그런 건 난 난리 안 쳐. 너무 감사. 네, 난 너무 갈 수 있는데. 진짜. 내가 내 남자친구를 믿어줘야지. 그럼 누가 믿어줘요? 남자친구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저는 제 남자친구 다 믿어요. 답답하다고? 반복이 되고 자주가 되면은 안 되겠지? 뭐 하루 이틀이어야지. 그치? 그게 막 뭐 매주 뭐 토요일마다 뭐 매주 일요일마다 막 이러면은 좀 문제 있죠. 이해는 하는데 매주 무슨 요일이 정해져서 딱 그날만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주말이니까 토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회사. 토요일이 주말이지. 주말마다 뭐 첫사랑이 앞으로 연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은? 탕찌개? 10개 계정 물결 초 콜링님 똥개팬 갈 것 같습니다. 콜링 꾸만 꾸만 감사합니다. 콜링님 토요일마다 연락이 안 된대. 네, 도깨비님. 유한 언니. 아연님 블라인드 걸렸어? 애인 있는 사람이 좋아지려고 한다고? 언니 그건 아니죠. 헐.
안 돼! 애인 있는 사람을 왜 꼬셔! 헐! 안 돼요! 괜찮다! 안 꼬시는데, 봐봐. 애인 있는 남자가 있다? 근데 내 맘에 들었어. 쟤, 나 여자친구 있는데도 괜찮아 보여. 그래서 내가 홀려왔단 말이야? 내 거야, 이제. 근데, 봐봐요. 내 남자친구가 됐다? 근데 얘가, 만약에 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홀리면 안 넘어갈까? 똑같아요, 언니. 봐봐. 내가 얘를 여자친구에서 뺏어와도 얘라는 애 자체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자일 뿐이에요, 언니. 그러면 내가 다르다고? 나도 다른 여자랑 똑같은데? 또 다른 여자 또 오면 또 가져가는 거지? 끝이 포기 오빠. 나한테 이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넘어온 애는 또 바람을 피고 또 바람을 피고 또 바람을 피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꼬시고 애인 있는 애를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마음 꾸준하고 그 여자도 뭔데고 남의 건 건드리면 안 돼. 맞아 맞아. 이재님 반가워요. 근데 안 돼요. 보고 싶어? 근데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냥 이쁘게 이쁘게 잘 살면 안 돼? 꼭 내가 좋아한다고 다 사귀어야 되고 막 내가 호감이 있다고 무조건 사귀어야 돼요? 그냥 각자 인생 살면서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인 거고 살고 있는 사람 되지 뭐. 좋아하면 다 사줘. 저 애인인데. 아닌 것 같은데. 맞죠? 맞아. 얼마나 쉬워 보였으면은. 번호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달을 한 다음에 술을 먹자예요? 그런 친구들은 차단해야 돼. 남자가 있잖아. 뒤에서 친구 연락처를 셀리야 이거 연락처 너 누구한테 전해도 돼? 라고 물어보고 전달을 일단 돼야 되며 두 번째 그렇게 뒤에서 내 번호를 따가지고 하는 말이 처음부터 내 연락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술 먹자는 거는 일단 날 되게 쉽고 만만하게 봤다는 거야. 그런 남자는 만나면 안 돼요. 아니 친구 누구의 연락처를 공유할 때도 물어봐야지 상대편의 의사를. 유연 언니 언니 연락처 뭐 누구한테 알려드려도 될까요? 물어보고 언니 괜찮아 알려줘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지. 사정도 없이 그러면 거기서 심지어 연락 온 게 술 먹자야? 다 포기한다고 왜? 나 왜요? 이거 아니야? 아 그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7799님 어서 오고 까였어요? 웃나 웃나 맞아 맞아 바로 술 먹자는 거는 어떻게 해보겠다는 남자의 의지야 맞아 나처럼 술이 좀 센 친구들은 남자들하고 술 먹어도 별로 그렇게 큰 짭이 안 생기거든요? 전 술 취하면 진짜 집으로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집으로 와서 혼자 뻗어있어 전 술이 깨면은 항상 이렇게 눈 뜨면 진짜 그대로 있잖아 정말 텔레포트 했어 술집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누워있어 자고 눈 뜨면 그런 말 남자들하고 한번 술 먹는 거 아니야 저는 근데 저는 저보다 술 약간 남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막 나랑 술 먹다가 토하는 남자 사람 친구들 많이 봤어요 1대1로 저 술배 좀 좋아하거든요 술배 들뜨는 거 난 토하고 있어 나도 근데 나도 토하면서 먹어가지고 가끔 막 자몽이슬 막 5병 드링킹 했을 때는 저 나도 죽겠더라 근데 안 취해요 아 나 맞아 세잔 맞아 세잔 남자의 여우짓이 뭐지? 여우? 여우 호빠 선수 맨키로? 호빠 선수 맨키로? 미쳤다. 제 술 약했으면 지금 아마 남자친구 있을걸요? 남자들도 되게 견제하고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 견제하고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 난 있지 근데 견제하고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좋지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은 싫어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야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친구들과 어우러져서지만 이제 사회에 나와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직장이고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각자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방송국이고 다들 라이벌이잖아 그럼 어느 정도 견제는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 손해를 봐야죠?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진 뭐라니 근데 그런 건 좋은데 이제 피해를 주는 사람들 있지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욕하고 막 시비 걸고 막 상처 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싫어요 견제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들어 뭔가? 조금? 왜요? 진짜요, 뽀비님? 남자들 사이에서 질투? 담프 어서 와.
10%만? 근데 포기님은 착해가지고 90% 피해보고 웃을 것 같은데. 멤버층이 안녕. 이게? 진짜? 친친한 거 아니에요? 착해 보인다고? 데이지 어서 오고. 했었는데 지나가는 인연에 아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웃다. 오늘 근데 영업하기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시달려가지고 잠도 오늘 3시간밖에 못 잤어. 눈도 너무 아팠고. 오늘은 딱 밥만 먹고 자게. 내일 영업하자. 오늘 너무 힘들어 진짜. 내일도 오늘 잠을 많이 자고 일어나서 큰 그림 짠! 될 때 다른 사람한테 가요? 우리 팬분들이? 이거 고박 2일이요? 단풍 또 시작했다. 맞아 맞아. 많이 싸우지 마. 맞아 행복해하지 왜 싸워? 맞아. 단풍 저거는 그냥 아주 틈만 나면 들어와가지고 시청자분들하고 맨날 싸워. 저도 착한 거 안 할래요. 호구로 보이잖아요. 저도 착한 사람 하기 싫어요. 저도 착한 거 안 할래. 다섯 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꼬망 꼬망.
여우. 그 선지 필승도 저 이제 그만해. 아 맨날 놀려 맨날. 아 제동님 합방 안 하신다고 공표했어? 게임하고 자기 할 거 하는 거? 맞아. 합방하는 이유를? 이화에 남순이 오빠 데리고 오면은 남빡이들한테 나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일단 남순이 오빠도 안 해, 남순님도 안 해주실 예정이지만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요. 누구 강대식어? 담보도 자꾸 그럼 너 직연이야 직연이? 직고견? 너 그만해 너. 왜 자꾸 왜 지포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해 직고견아. 응? 너 왜 그래 여기서? 뭘 쪼개. 슈팅만 멈췄어. 누가 남순이를 돌려서 깠어? 안 까는데.
세균이라는 말 없어요? 요즘 세균이라는 말도 있던데 뭐. 인방길 보니까 셀리 실드 찌는 애들 다 셀견들도 생겼다 막 하면서 인방길 애들 신기하던데 뭐. 네, 큐잉님도 한겹팬가에또 꼬망꼬망 하고 계신다. 세균함두인데. 이씽? 우리 세균도 있어. 인방길에 두명 있어. 왜 그래? 인방길에 세균 두명 있더네. 난 봤어. 그 인방길에 그 두 명 장문충 있어요. 있는데. 광덕지야 비하야? 지령 받고 해도 지령 안 내렸어요. 와. 진짜 억울하다. 지령 안 내렸어요. 면직 중이다. 뭐가 어때서 왜 인정을 하면 안 돼?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 이제 그거 단가 맞추기 안 해. 힘들어. 아이고. 긴장 엄마 올라. 근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견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 키는 너무 심하잖아. 셀피 이러면 상처받을 것 같아. 너는 귀여운데 셀키 이러면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우리 팬분들 강아지까지는 귀여운데 바퀴벌레는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또 왜 왜? 충? 충은 그런 뜻이 아니야. 충은 키 키 동키가 뭐야? 동키가? 동키? 동키야? 충? 충? 충은 그거 아니야. 충은 그 뜻 아니야. 뭐 우결충 뭐 무슨 충? 부키? 무슨 충 맞아? 뭐 그런 거 뭐지? 막 발충 막 그런 거 아니야? 또 하기나 충이나? 충은 춤 그거 아니야? 너 뭐 한 분야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BJ 그 팬덤 중에 뭐뭐 춤도 있어요? 아니 도끼비님 왜 그래? 여기서 남경들이 치는 사람 없는데 혼자 너무 오버하지 마요. 그러면은 그럼 그러지 마. 맞아. 맞아 그러지 마. 그거 나중에 이간질 될 수도 있어. 맞아. 왜 우리끼리 세견 이야기 하는데 왜 자꾸 남순님 이야기해요? 아 스트레스 받네. 우리 이야기하기도. 마이몽 마이몽.
머리 아파. 밥 먹는데. 나 이제 그만 먹을래 진짜. 아니 나 안 먹어. 아 진짜 머리 아파서 뭔 얘기를 못 하겠어 진짜. 아니 아니 안 먹어. 아 진짜 안 먹는다니까. 나 진짜 안 먹을 거야. 아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진짜 지금. 왜요? 왜요?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자꾸 싸우시니까. 뭐 말도 못하냐고. 새콩 낭콩님 땅개뺑개 꼬만꼬만 그랬어. 132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굿모닝. 다 드신 거 같은데. 굿모닝. 야 일어나이님 땅개뺑개 또 꼬만꼬만 감사합니다. 아니야 배부른 거 아니야 진짜.